오늘은 쩌 방금 보셨고 여러분은 쩌를 방금 학습하시면서 컬렉션을 완성하셨습니다. 아, 컬렉션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세 단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쇼. 펀쇼예요. 펀쇼. 한자를 가만히 딛다 보세요. 그냥 한자는 버리고 쓰지 말고, 자, 펀쇼. 이렇게 한자를 가만히 딛다 보세요. 펀, 나누다. 쇼, 손. 잡았던 손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펀쇼. 더 슬프죠. 한자를 딛다 보면 더 슬퍼요. 손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별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 동사는 우리는 삼식강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펀쇼는요, 가만히 딛다 보면 나누다, 손을. 이게 그냥 일반 동사 같지만 나누는 게 동사고 쇼가 목적어 같아요.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하나요? 자, 앞에 있는 게 동사고 뒤에 있는 건 좀 목적어 같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빙고! 이런 애들을 이합, 리허 동사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이합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합 동사, 펀쇼. 자, 이런 애는 특징이 이 떨어졌다가 합, 합해지기도 하고 이합. 이게 이합 동사예요. 자, 그래서 펀쇼 같은 경우에는 쇼가 이미 펀의 조강지처예요. 쇼는 이미 펀하고 붙어가지고 얘한테 너무 많은 공을 들였어. 그래서 뒤에 딴 년이 오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목적어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펀쇼, 타 이렇게 쓰면 조강지처인 쇼가 얘 머리끄댕이를 잡을 거예요. 너무 싫어. 얘가 다른 년이 오는 게 싫은 거야. 다른 목적어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쇼가 벌써 목적어인데 그 뒤에 또 목적어가 올 수 있나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라고 쓰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누구와 라는 전치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나는 그 여자와 만들어 보세요. 나는, 자, 워먼 펀쇼 이건 되죠. 얘는 목적어, 병준님 걔는 주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 나는 그녀와, 건 누구누구와 타 펀쇼 러 혹은 펀러 쇼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민바에만 워건 타 펀쇼 이렇게는 쓰실 수 있지만 펀쇼 타 이렇게 쓰시면 찐따 중에 상찐따, 병신 중에 상병신, 워건 타 펀쇼 러 이렇게 쓰셔야 되세요. 혹은 굳이 배를 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합동사인데 나는 쫑삐 하고 싶어. 나는 좀 나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나는 펀타더쇼러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목적어 앞을 좀 수식해서 나는 놓았어 그의 손을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배를 갈라서 我分他的手了 이렇게 쓰실 수는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놓았어. 그쵸?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我分了他的手我分过他的手 나는 그의 손을 놓은 적이 있어. 우리는 헤어진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我们分过手 우리는 보통 연인들은 100번 헤어지고 101번 연애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헤어진 적이 있어. 그러면 我们分过手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페이님이 좀 잔인해요. 我们放过手 이렇게 쓸 수 있고요. 我们放了手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하하. 자, 나는 그의 손을 나눴어. 아니, 이게 뭐 토막살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손을 놓았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지우개 넘어오면 손 자를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네 손을 잠시 놓았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쇼 하나 건져가세요. 워건타 펀쇼.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헤어져 이렇게 쓸 때, 우리 헤어져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그때는 고민할 필요 없어. 목적어가 또 붙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헤어져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뒤에 딴 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워컨텀 펀쇼 수영아치님 늦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빠빠로우 하드 어머 펀쇼 오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 오빠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오빠 원펀쇼 오빠. 자 짱팔 사모님 그놈의 러 아 짱팔 사모님 러 고치신 줄 알았는데 짱팔 사모님 뭐뭐 합시다 할 때는 빠 뭐뭐 했어요 할 때는 러 짱팔 사모님 지금 4개월째 이거 아직 해결 못하고 계신다. 자 짱팔 사모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뭐 합시다 제안할 때는 허 카페 바 이렇게 쓰고요. 나는 다 마셨어 허 카페일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야 지시해놓은 1대1 마크로 창팔 사모님 바하고 러 해결해드려. 아더 고고 원펀쇼 오빠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자 그러면 원펀쇼 오빠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서 진심일 수도 있지만 연세 탓에 과거가 그립거든요. 자꾸만 러를 쓰시는 거. 아 그게 더 슬프잖아요 회장님. 연세 때문은 아닐 거예요. 요새 중국 공부 많이 못하셔서 그래요. 자 여자가 오빠 우리 헤어져 그러면 응 그래 그게 정답일까요?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진심이 아닐 확률이 한 95%. 나는 오빠랑 헤어질 마음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어 이 뜻이에요. 오빠 우리 헤어져 이 말은 오빠 정말로 우리 헤어져 가 아니라 나는 오빠랑 헤어질 마음이 5%밖에 없지만 오빠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말해보는 거야. 이 느낌이에요. 민바이마. 자 민바이마. 오랜만에 나오는 랩이네요. 좋습니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잘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복이에요. 간복이에요. 하다. 자 그러면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사사님 인정합니까?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아 시야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자, 비에 뭐뭐 하지 마. 약간 품사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동사라고 쓰기 조금 애매하고 품사가 애매한 애들이라서 그냥 안 썼어요. 비에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이고요. 자, 보통 동사 앞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마시지 마 이렇게. 마시지 마. 저 동사하고 보기도 애매해. 그냥 동사 같은데 이렇게도 쓰거든. 비에 이렇게도 쓰거든.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고 비에 엄마가 맨날 그러고 이렇게 쓰거든. 중국 애기들한테 울뚝 이렇게 쓸 때도 비에 이렇게 쓰거든요. 단독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역할도 해요. 그래서 조동사라고 단정 짓기 좀 애매해. Don't의 뜻이에요. 네. 자 안돼 이렇게도 쓰거든요. 자 비에 그러면 마시지 마 하려면 비에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보지마 두 글자 만들어 보세요. 보지마 뭐 하지마 했을 때 보지마 비에 넣고 그 뒤에 내가 아는 동사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비에칸 보지마 비에허 마시지마 비에츠 먹지도 마 비에펀쇼 헤어지지마 비에펀쇼. 자, 여러분 방송 보러 와야 되니까 비에 다니야 연애하지 마. 비에 다 이거 방송 보러 많이 와야 되니까 연애하지 마. 비에 또 뭐 있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알만한 단어 뭐가 있을까? 비에 쪼 앉지 마. 비에 쪼 앉지 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안아 비에 쇼 말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채팅 쓰지 마. 비에 시에 채팅 쓰지 마. 비에다 타이핑하지 마. 여러분이 아는 거 아무거나 다 쓰시면 돼요. 비에칸 니 비제 나 어주스 난도마 천공의 달빛이 지금 나 좋으라고 한 말이야 빡치라고 한 말이야. 비에칸 니 주보른 그럼 나는 뭔데 나 어시고 난도마. 자 비어왈 놀지마 비어왈 놀지마. 그렇죠 쳐 놀지마 이렇게 쓸 때 비에 쓰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집에 있는 아리한테 하는 말 같아. 그러면 말하지 마! 이렇게 말고 여기다가 뭐 한 글자만 딱 붙이면 말하지 마. 미안. 여기다 뭐 한 글자를 딱 붙이잖아. 그러면 말하지 마. 이게 돼요. 이거 뭐 붙이면 될까요? 여기다가 비에 쇼어 끝에다가 뭐 딱 붙이면 어기가 딱 바뀌어. 아니 비에 쇼아 아니야. 자 비에 쇼아 너 아니고
어, 여기다 뭐 하나 넣으면 돼. 숑마오 정답 나왔습니다. 비에슈얼러. 이렇게 여기다가 너자를 붙이면 말하지 마. 이렇게 이게 돼요. 이 금지를 완곡하게, 에릭송님 고맙습니다. 금지를 완곡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러는요, 완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랄라님 고맙습니다. 완료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그냥 비에 따라온 러예요. 그렇게 막 어법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에가 있을 때 얘가 따라오면 살짝 어감이 누그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꾸 마시지 좀 마. 비에 흘러. 하족도님 고맙습니다. 谢谢你的 99个星星祈求. 비에 송러. 明白吗? 비에 송러. 자,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 하족도님 열혈 될 것 같은데. 애매하네. 비에 흘러. 그렇죠. 비에 흘러. 비에 송러. 요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또 금방 했던 거죠? 쩌. 위치 꼭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쓰여서 동작의 지속 상태를 나타내고요. 쩌는 양다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쩌는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워. 칸저. BJ. 나는 아프리카를 보고 있는 상태야. 이거는 동작의 지속이고요. 자, 저는 양다리예요. 그래서 역할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타. 타. 칸저. 타. 칸저. 뭐라고 쓸까? 이렇게 써야겠다. 타. 쭈어. 타. 쭈어. 저. 칸.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자, 여기는 동사 뒤에 동작, 그 동사 뒤에서 동사를 한 개만 받았는데요. 밑에 거는 한 문장에 쩌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양다리를 펼칠 때가 있어요. 쩌는 양다리를 붙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떨 때 쓰냐면요.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요. 어떤 상태로 한 다음 동작을 하는지. 자, 그는, 아, 그녀는 앉아서 본다. 나는 앉아서 방송하잖아. 我坐着广播。我坐着广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때는 상태가, 요거는 동작이 지속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상태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1대1로도 만나지만 이렇게 2대1로 양다리도 걸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러하고 꾸어하고는 다르게 저는 바람둥이야.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요. 他坐着广播他坐着说他站着吃 서서 먹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他躺着看书 그렇지. 아니야. 躺着看书很好躺着看书 그녀는 누워서 책을 본다. 이렇게 쓸 때 쭈어져 앉아서 말한다. 근데 이렇게 말할 일은 뭐뭐가 있을까? 뭐 앉아서 뭐 한다? 보면서 웃는다?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다. 그쵸? 쭈어져. 아니야 스카이님? 야! 틀렸어. 스카이님! 그래도 쩌는 아무나 안 만나. 쩌는 양다리는 양다리라도 동사만 만나. 쩌. 야, 여기는 쩌는 얘가 양다리긴 양다리라도 앞뒤, 얘는 취향이 분명해. 얘는 앞뒤로 동사만 끼고 놀아. 얘는 함부로 명사 같은 거 안 껴줘. 밍바이마. 앞뒤로 낄 때 동사만 낀다는 거 기억하세요. 스카이님이 쓴 것처럼 쭈어져 슈. 이거는 말이 아니고 막걸리예요. 자, 단절이 아이.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확실한 남자야. 그래서 얘는 아무나 하고는 안 놀아요. 그렇죠. 쭈어져 칸. 很好. 앉아서 봅니다. 쭈어져 칸 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경복이님 완벽한 문장입니다. 페이는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지젤님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쩌가 바람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단어. 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는데. 요 라일로 할 때 요고요. 한자 그대로 또 우자예요. 그래서 부사
요 또 란 뜻이에요. 그리고 잠깐 이어서 4번이랑 6번 같이 보세요. 4번이랑 6번 전부 다 또 란 뜻이 있어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가 있고요. 짜이찐 할 때 짜이가 있어요. 요 하고 짜이. 둘 다 사전에는 다시, 또 이렇게 나와요. 아, 다시가 아니라 또. 둘 다 또 라고 나와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얘는 이미 저질렀어. 얘는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어. 아직 안 저질렀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니요허아 너 또 마셔? 이미 먹고 또 마셔. 니요허아. 그리고 짜이는 니비에짜이허 너 다시는 마시지 마. 이렇게 하나는 이미 저질렀을 때 또 또 씨 이거고 짜이는 다시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짜이. 그렇게 조금 달라요. 그쵸. 이거는 제가 전치사 설명하는 거에서 한 시간 동안 요 하고 짜이 하고 하이를 설명해 드린 일이 있어요. 그게 몇 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칸 니 비에 짜이 칸 밍바이 마 요 칸 또 뭐냐 비에 짜이 칸 다시는 보지 마 이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짜이 찐 잘가 우리 또 봐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보자고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수요일 방송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치사 한 5편 6편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것도 지시를 해달라 그래서 해줬었던 걸 거야.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가장 두 개가 가진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는 요는 이미 수습이 안 돼. 저질렀어. 이미 하시타 요 라일로 이렇게 쓸 때 여기는 요자말라 또 왜 그래 이미 저질렀을 때 짜이는 아직은 만회할 기회가 있으세요.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요는 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있을까? 요 그때 했던 아 또 시작이네 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또 시작이네 저 여자 또 시작이네. 오만 짜이 찌엔미엔바. 네, 이때도 아직은 안 만났으니까 다시 또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 라일로 또 시작이네. 워 타로 해야겠다. 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시엔 같은 애들은 이 방송을 제방 틀면 제방 보고 토요일날 틀면 또 보고 그러거든. 그러면 너 또 보냐? 이렇게 쓸 때 요 카마 너 또 보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또 보냐? 요 카마 이렇게 쓰실 때 워 타 요 카노. 스카이님 오늘 안 되겠다. 채팅 자제 좀. 다 틀리고 있어요? 요 카노 니 요 라이노 니 요 카마 이렇게 쓸 때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보고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짜말라 짜말라는 처음 나온 관용 표현인데요. 중국 친구들이 진짜 많이 묻는 짜말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짜말라 무슨 일이야? 그동안은 짜뭐양 밖에 안 배우셨죠? 짜뭐양 짜뭐양은 어때? 라고 묻는 거고요. 짜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통으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짜말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누가 기부스를 하고 왔어 학교에. 너 왜 그래? 짜말라? 그쵸. 왜? 란 뜻도 되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야! 왜? 짜말라? 이렇게 부를 때 그때도 쓸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것도 왜잖아. 무슨 일이야? 야! 페이! 이렇게 부르면 짜말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짜말라? 그렇죠. 짜말라? 왜 그래? 라고 의아할 때 묻는 거예요. 짜말라? 짜말라? 很好很好.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너 또 왜 그래? 이미 더 저질렀어? 너 또 왜 그래? 너 또 왜? 오빠 우리 헤어져! 너 또 왜 그래? 라고 할 때 오빠 그 원펀쇼 오빠 우리 헤어져 라고 하니까 니 또 왜 그래? 자, 니요 쩌말라. 아우 우리 회장님 채팅 빠르십니다. 물음표 하나 있으시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니요 쩌말라 너 왜 그래? 라고 묻는 거예요. 하다 요 라일러 요 쩌말라. 그렇지, 지시엔 너의 신경이 잘 담겨있어. 니요 라일러 요 쩌말라 너 또 왜 그래? 라고 묻는 거고요. 오늘 회화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가 되는 아이입니다. 하다. 자, 시작 이거 넘어갈게요. 짜이 이미 다 보셨던 거고요.
짜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뭐 짜이 찐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짜이. 자, 짜이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추천 부탁한다님, 본인 잘 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요. 그 쓰신 게 점어를 조금 겁먹들게 쓰신 거예요. 방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7번 단어는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오타가 있었는데 스카이가 알려줬어요. CC에 BN, BN 오늘 나온 동사고요. BN 변하다 라는 뜻이에요. BN. 자, BN은 변하다 라는 뜻이고요. BN, BN 변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자들이 되게 하는 말 중에 무서운 말이죠. 오빠 변했어. 이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변했어. 이미 변했어. 완료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오빠 변했어. 니 짜이 점말러? 너 다시 왜 그랬어? 안 되는 말이에요. 쿠바님, 니 요 점말러만 가능해요. 이미 벌리셨으니까. 자, 삐엔, 니 삐엘러. 꺼꺼, 니 삐엘러.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어떨 때 또 쓸 수 있을까? 음식 맛 같은 게 변했을 때는 보통 화일러 이렇게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는 심경이 변했을 때, 삐엘러.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도 다 변할 수 있어요. 삐엘러, 뚜에이, 칸칸. 내가 왜 하는지 말해봐. 그거 우리 다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오늘은 여자의 바람기에 대해 배우겠군요. 아니요, 오늘 딱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그동안 연애에 대한 얘기들만 자꾸 써서 단어가 한쪽으로 약간 편중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컨텐츠로 얘기를 이어갈까 해요. 원래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4, 5주 동안 계속 연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단어가 뭐 연애하다, 헤어지다 이쪽에 조금 편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듣고 해볼게요. 다음에는 남자가 우리 헤어져. 아, 그런 걸로 준비해드려요. 복수편으로. 남자의 복수. 알겠습니다. 아, 저는 좀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편중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카카. 자, 남자의 복수편 한번. 근데 내가 쓰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뭔가 맛있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자의 복수는 통쾌하게 나올 수 있는데 남자의 복수 같은 거는 잘 나올 것 같지 않긴 해요. 자, 삐엔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니 삐엘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은행편? 진짜 은행편 갑자기 웬 말이야. 또 본인은 필요하고만. 자, 마지막 단어 보고 문장 넘어갈게. 단어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자, 마지막 문장. 이즈. 오늘 문장 중에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단어입니다. 이즈. 이즈. 줄곧 계속 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나는 줄곧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오빠는 계속, 오빠한테는 언제나 너밖에 없어 문장을 만들려고 급히 가지고 온 부사입니다. 이즈. 그쵸. 즈. 권사름이라서 혈 말고 워 이즈 아이니. 我一直爱着你我一直想着你我一直看着你一直听着你一直爱着你一直想着你 이거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오빠는 언제나 너만 사랑하는 상태로 있어. 네모 안에 줄이 몇 개죠? 글자? 그림자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니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我一直爱着你 이렇게 쓸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 저 페이님, 저는 페이님 팬가입은 안 했지만 줄곧 페이님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난 7개월 동안. 한번 써볼까요? 자, 저는 팬가입은 안 했지만 페이님 방송을 줄곧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는 줄곧 너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말하는 거지? 네모 안에 줄이 몇 개냐는 게 뭐 말하는 거지? 이제 모르겠네. 一直 어감이 좋아요. 想着你我一直看着你看着你的广播对我一直看着裴的广播 나는 계속 裴의 방송을 보고 있었어. 그게 ing,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지속 상태일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我不是你的爱人但是一直看着你的广播 드로프님 문장이 좀 애매하지만, 나는 네 남편은 아니지만 너의 방송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의 팬은 아니지만 해달라 그랬는데, 나는 너의 남편은 아니지만 너의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어. 我一直看着你的
광보 很好我一直看着你的광보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